우리 불교에서는 뭐 끊임없이 뭐 연기법, 뭐 십이연기, 오온 십이처 18계를 통해서 무상, 고, 무아를 가르치고 있고 또 공사상을 가르치고 있고 제법 공상을 설하면서 끊임없이 불교에서는 계속해서 공하다 이렇게 설했단 말이죠. 일체법은,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실체가 아니다. 비실체성이다. 이걸 끊임없이 설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생각도, 분별망상도 본래 공하고, 대상경계도 또한 본래 공하다. 나도 공하고, 세상도 공하다. 아공, 법공이다. 인무와 법무하다. 나 또한 사람도 무아이고, 법도 무아이다.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인연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지만, 인연이 화합하면 그 인연에 응해서 잠깐 인연생, 인연멸로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다. 텅빈 가운데, 이렇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인연이 딱 화합을 하면 인연 화합에 따라서 이 소리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본래 없는데, 이 소리는 본래 없는데, 인연이 화합함으로써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끝났습니다. 없어요. 좀 전에 그 소리는 없어요. 본래 공하기 때문에 공한 것을 비롯해서 왔다가 공하게 돌아갔단 말이죠. 온바 없이 오고 간바 없이 갔습니다. 끝났어요. 그냥 공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는 50년을 살았어, 60년을 살았어, 70년, 80년을 살았어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죽비 소리가 났는데 그 생각을 하지만 않으면 그 죽비 소리가 어디 있어요? 2년 따라 왔다 갔기 때문에 끝나버렸습니다. 없어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날 뿐 실체가 아니죠. 우리라는 존재 또한 마찬가지죠. 나라는 존재, 이 세상, 우주 만물,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처럼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고 끝난다. 인연생, 인연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다. 근데 이제 중생의 분별심을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한 생각 일으켜서 아까 그 죽빛 소리를 계속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빛 소리가 계속 났으면 좋겠다. 스님, 계속 죽빛 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죽빛 소리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아까 나그 죽빛 소리 듣기 싫다고 했는데 왜 그때 치셨어요? 막 짜증나게 말이지. 왜 자꾸 치셨습니까? 난 아직까지도 그 분노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 죽빛 소리 좀 치지 마세요 하고 죽빛 소리를 친것 때문에 뭐 화가 나 있던가. 지금까지. 이렇게 죽빛 소리는 이미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을 지금까지 일으키면 그 죽빛 소리는 나에게 업장이 되죠. 나에게 인생에 장애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것이, 허상이, 공한 것이 실체가 없어서 나를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아까 그 죽빛 소리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죽빛 소리가 어떻게 지금의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딱 하나, 내가 지금까지 아까 그 소리를 떠올리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를 과도하게 좋아해서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걸 과도하게 싫어해서 막 화내고 썩내고 미워하고 거부하거나,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지금까지 그 죽빛 소리가 나를 괴롭힐 뿐이죠. 죽빛 소리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해가 좀안 가지만, 과거에 이미 지나갔던 기억들,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돈 띵겨 먹고 아직까지 갚지 않는 사람, 이미 지나갔어요. 끝났습니다. 돈 받지 말라는 건 아니고, 받을 건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내 인생에 등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취사간택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집착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날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상처 주고 괴롭혔던 사람을 지금까지 떠올리면서
그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다. 그래서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화를 일으키면서 그 사람을 지금 다시 보면 그때의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미 지나간 인연생 인연멸로 지나간 공한과 연기즉 공이거든요. 연기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서 비실체성이라 공합니다. 공하게 왔다 가고 끝나버렸어요. 원래 속성 자체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이렇게 실체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실체 없는 것을 대상으로 내 생각이 그거를 실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체화. 아무리 내 머릿속에 생각이 실체화시켜도 그거는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만 가상현실에서 실제인 것처럼 힘을 지닐 수 있죠. 실제 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에요. 힘을 지니는 것처럼 내가 착각할 수 있을 뿐이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 그때 그놈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괴로워. 이거 100% 내 생각이잖아요. 100%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는 허망한 망상을 지금까지 쥐고 있는 착각입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공하기 때문에 텅 비어서 본래 고요하고 공하고 꿈과 같고 헛개비 같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내 생각도 나를 괴롭힐 수 없고 바깥 대상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실체화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 힘을 실어준 그 허망한 생각을 믿고 이건 허상이 아니라 진짜야 라고 생각하고 실제화시켜서 그 생각을 내가 믿어서 거기 스스로 구속되기를 마다하지 않을 때 그때만 그 허망한 망상에 놀아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지는 것이죠.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워지는 겁니다. 본래 공한데. 이처럼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나도 너도 모든 것은 텅 비어 공함일 뿐입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우린 이렇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태어나서 살아있고 살아있으면서 인연을 맺고 인연을 공급해주니까 계속 살아있게 돼요. 숨을 계속 쉬어주니까 우리가 살아있죠. 밥을 계속 먹어주니까 살아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인연을 맺고 있는데 그 인연을 맺고 있는 이것은 공한 거예요.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허한, 이 공한 일체 모든 존재 대상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좋고 나쁜 거를 일일이 분별하고 있잖아요. 내가 집착하는 것과 집착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딱 분별해 놓고 구분해 놓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럼으로써 거기 구속되고 있잖아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집, 내 차, 내 재산, 이거는 내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내 인생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하고 중요성을 딱 부여하고 실제성을 부여해요. 그리고 거기 집착한단 말이죠. 그 인연이 진짜 내 건 줄 알고 인연 따라 잠깐 온 건데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동안 잠깐 왔다 갈 건데 자식, 남편, 돈, 집, 차 이게 진짜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왔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거. 내가 막 심각하게 집착하고 그럴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물론 써먹을 필요는 있죠. 살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다 써먹으면서도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 공하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내가 깨어있으면은 그것을 마음껏 써먹으면서도 마음껏 아내의 역할도 하고 엄마의 역할도 하고 친구의 역할도 하고 돈을 버는 놀이도 하고 할 거 다 하면서도 거기에 과도하게 구속되진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갈 거야 하고 아니까 가게 될 때 언제든 가도 괜찮아. 왜? 내 뜻대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법의 뜻대로 왔다 법의 뜻대로 갈 거니까 죽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늙기 싫다고 안 늙을 수 있나요? 병들기 싫다고 병 안 들 수 있나요? 교통사고 나기 싫죠, 누구나. 근데 내가 맘먹는다고 교통사고 안 날 수 있어요? 딴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교통사고를 아무리 조심해도 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인연의 뜻대로, 시절 인연 따라 폭풍우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지. 내가 좀 더 있으라고 한다고 더 있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오고 전혀 그걸 봐주지 않아요. 뭐 천지 불인이라는 말처럼 이 천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자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비고 진정한 사랑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치게 해가지고 사람을 막 수백 명을 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이 우주 법계가 법신 부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폭풍우를 딱 막아서 가지고 사람 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자비 사랑이 아니에요. 마땅히 죽게 만들어요. 죽을 것은. 그게 법이니까. 그런 게 자비고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비는 왔다 가는 게 자비고 왔다 가는 게 사랑이에요. 실제가 아니니까 오더라도 일이 없고 가더라도 일이 없어요. 심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왔다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래요. 내일 죽더라도 뭔 상관이 있어요. 본질에서는. 지금 우리는 상관 있겠지만 본질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안 죽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죽는 거예요, 원래. 이처럼 이 세상은 텅 비어서 공합니다. 어떤 것도 실제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성공적이다, 실패했다, 좋았다, 나빴다, 나는 그래도 지금 죽지만 의미 있는 죽음이었어, 나는 개죽음을 당했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을 못하고 폭풍이 와서 죽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말 쓰기 참 그러네. 개죽음을 당한 건가요? 그리고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이렇게 누워서 아, 나 내일쯤 죽을 것 같아 해서 딱 죽으면 잘 죽은 건가요? 아니면은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죽으면 잘 죽은 건가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분별, 생각을 내려놓으면 좋은 인생, 나쁜 인생 없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실패한 인생 없습니다. 의미? 의미 있는 일, 의미 없는 일? 그건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람이 의미를 만드는 거죠. 똑같은 일이 이쪽,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의미를 부여하고 이 사람은 좋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는 하, 대한민국 코로나를 잘 극복한 훌륭한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의미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법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십자가 있는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신자야 이렇게 찬탄을 하고, 이렇게 부처님 계시는 데서 와서 기도하면 막 욕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우리 불자들의 안목에서 봤을 때, 법의 안목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갈 수 있죠.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행위가 중요하다, 행위.
업에 따라 그 사람이 성스러운지 성스럽지 못한지를 방편으로 얘기할 뿐이지 특정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성스럽고 성스럽지 않고 그런 게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독실한 불자고 불교 신행 활동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의미라는 것 자체가 분별이에요. 분별, 생각. 우리는 존재 자체로 완전한 부처교라서 완전한 의미, 완전한 가치, 완전한 존엄성,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삼계계고 아당 안지 이 완전한 독존, 독존적인 아름다움, 부처님으로서의 그 성스러움, 고귀함, 장엄한 아름다움을 완전히 평등하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꽃피워내고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아무리 큰 죄를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복, 선과 악이 실제가 아니잖아요. 전쟁이나 몇십만 명을 죽인 사람이 영웅이잖아요. 영웅. 몇십만 명을 죽였는데 이처럼 본래는 텅 비어서 그 어떤 분별할 게 없습니다. 중생이 자기 마음대로 분별해가지고 내가 잘 살았네 못 살았네 내 인생은 의미 있었네 의미 없었네 의미 있는 삶에서 하다가 가야 된다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생들이 꿈틀거리면서 한 생에선 그러고 살다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머릿속에 분별 망상을 진짜인 줄 알고 허망하게 착각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본 바탕은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고 공해서 고요하고 적적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말하면 말을 듣고 움직이고 길을 걷고 키도 저절로 커지고 저절로 배가 고파지고 저절로 밤되면 자고 저절로 나이 먹고 얼굴도 저절로 쭈글쭈글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저절로 왔다 갔다 해요. 비도 왔다가 화창했다가 밤낮이 계속 바뀌고 저절로 숨은 쉬고 이 생명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모든 법이 다 공한 그곳에 신령스러운 알은 어둡지 않다. 공적영지하는 이 마음이 바로 그대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본래 면목이고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또 천하의 선지식들이 서로 은밀하게 전한 법인이다. 법의 도장이다. 이것이 부처님으로부터 수많은 선지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법이다. 다르마, 진리다. 거창한 얘기는 집어치고 이 불교가 가만히 보면 진짜 이 84,000 대장경이라는 게 아, 참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하고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다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저부터 그렇지만 너무 거창하게 사람들 쫄게 만들어요.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저 어마어마한 법을 내가 어떻게 깨닫겠는가 84,000 대장경 저걸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는가 내가 경전을 보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책을 덮고 싶은데 선오록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알아듣겠나
그리고 또 이 깨달았다는 큰 스님들 법문을 들어보면 다 모르겠어요. 당장 금강경만 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리고 또 공부한 스님들의 공부했던 깨달았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막 고행을 하고 어마어마한 막 피를 깎는 뼈를 깎는 수행을 하고 눕지 않고 몇 년을 앉아서 자선하고 막 그런 고행 끝에 죽다가 살아나면서 겨우 깨달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불교 안에서 그게 이 불교를 망치고 있습니다. 망치고 있다고까지 뭐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걸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못 깨달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돼. 근데 진짜 법을 아는 스님들은 금생에는 복이나 지어라. 다음 생에 나중에 가서 남자로 태어나서 비구로 태어나서 여자 몸 받아도 안 된다. 뭐 어쩌고. 비구로 태어나서 출가해서 깨달아라. 고행하다가 깨달아라.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다. 이게 뭐 쉬운 줄 아냐.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불교 안에는 그 두 가지 얘기가 같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 같이 얘기하는 전통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쉬워서 내가 말해주면 안 들을 거다. 들을 수 있겠냐.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맞을까요? 아, 알아서 판단하세요. 뭐 하시는. 제가 정말 몇십 년을 좀 이게 막 그 생각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그 환상, 그 생각, 불교계의 보편적인 정서니까 그것이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은 그런 거야 라는 게 보편적인 정서니까 그게 맞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너무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서 허비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법문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대단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문득 확인하고 나도 계속 의심이 들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고작 이거 가지고 지금 고작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내가 지금까지 불교에서 배운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딴 시시한 게 아니야.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보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그 오래 걸린 시간 동안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리 법문을 듣고 아무리 내가 참고를 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이거 이상은 없구나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확실해지고 법문을 들으면 점점 확실해지고 다 내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경전을 보고 어록을 보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얘기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 얘기였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깨달아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라서. 그래서 각오를 하세요. 이 대단한 뭔가를 내가 깨달을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못 깨달아요. 마음 비우고. 너무 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거 지금까지 살아면서 여러분에게 없었던 거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나에게 없었던 거를 새로운 걸 깨닫는다 이거는 외도예요. 그럼 신통력 같은 거는 그런 거겠죠, 그죠? 신통 자제해지고 미래를 보고 축지법을 쓰고 전생을 보고 남들의 마음도 읽고 막 이러는 것들은 기존에 내가 못하던 거잖아요. 그걸 하는 거 그건 외도의 신통이에요. 외도의 신통.
완전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런 것들은. 그런 희한한, 요상한 능력이 생기는 거? 그건 전부 다 삿된 거예요, 삿된 공부. 그런 삿된 공부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얻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없는 막 신통자재하고 신묘한 능력을 1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신통과 묘용은 물을 깃고 나무를 운반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방거사가 한 얘기인데, 뭐가 신통이냐, 뭐가 이 깨달음의 묘용이냐, 묘한 어떤 작용이냐, 못 말하면 물길로 갔다가 물길로 오는 게 그게 신통이다. 물 위를 걷는 게 신통이 아니고 길 위를 걷는 게 신통이다. 나무를 운반하는 게 그게 신통이다. 그것만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것만을. 그것만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깨달음이 맞느냐 아니냐를 보려면 나한테 기존에도 있던 거냐 아니면 새롭게 생긴 거냐 이걸 보시면 돼요. 깨닫고 나서 확인해 보란 말이죠.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냐 아니면 없던 게 새로 생긴 거냐. 없던 게 새로 생긴 거면 진짜가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없던 걸 새로 갖고 싶어 하겠지만 나한테는 없던 새로운 걸 갖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남들에게는 없는 나에게만 있는 특출난 걸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진짜 귀한 거는 각자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말이 액면 그대로 진짜예요. 근데 그것을 이 분별망상이 진짜가 아닌 가짜에 힘을 실어주니까, 아까 분별망상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헛된 거에 에너지 실어주니까 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깜빡. 그러니까 사실은 깨달음,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어떤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어떤 체험을 동반하면서 딱 이 순간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그러더라도 그 어마무시한 체험은 왔다가 갑니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해야 돼요. 그거는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없던 게 갑자기 막 놀라운 체험이 딱 왔잖아요. 그럼 100% 사람들은 100% 그 어마무시한 체험이 깨달음이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가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거, 여전히 남아있는 거, 늘 쓰던 거, 그게 진짠데. 그게 뭘까요? 그 공적 영지가 뭘까요? 그 공적 영지가 그냥 이것이 그 공적 영지인데, 이 공적 영지가 나 같은 멋모르겠는 사람, 중근기, 하근기밖에 안 되는 모르는 사람, 그 공적 영지가 본래 면목이고 또 무슨 뭐 천하의 선지식들이 은밀히 전한 법인이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입장에서, 나 같은 어리석은 중생 입장에서 내 근기에 맞춰서 그 공적 영지가 뭔지를 나를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어떻게 답을 해 주느냐, 그 공적 영지를 어떻게 깨닫게 해 주느냐,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 영지 마음이다. 도가 무엇입니까? 공적 영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공적 영지예요. 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목고 질문이 답이에요. 질문과 답이 따로 있지 않아요. 답은 따로 없습니다. 질문이 바로 답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답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떼고, 이것 또 떼고, 이게 답이에요. 이,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제가 설법할 때마다 항상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점이 쉽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을 어렵게 설명해 줘서 여러분이 모르겠다 하고 꽉 막히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게 설명해 주면 이것도 이제 제 습인 것 같아요. 이제 제 오랜 습. 제가 좀 이렇게 뭔가 하여간 모르게 설명해 줘 가지고 막히게 해야 돼요. 뭔 소리야 도대체. 막 정말 미쳐버리겠네 진짜. 뭐야 도대체 하고 그냥 꽉 막혀서 1도 모르게 만들어 줘야 돼요. 계속 그렇게 밀어붙여 주는 게 좋은 설법이에요. 한편으로는 이먹고 끝났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것이 뭐 이먹고만 법이냐? 히말라야 히 이게 법이고 그냥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아우 저 말을 그냥 한 대 확 집어넣고 싶네 싶을 정도로 깝깝하게 만들어 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상하게 설명해서 탁 알아듣게 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알아듣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조심스러운 거예요. 알아들을까봐. 알아듣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딱 알게 만들까봐.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물론 이렇게 후자의 방법으로서 기존에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딱 알아듣게 해서 문득 알아채게 감을 잡게 이거였단 말이야 하고 감을 잡게 딱 만들어 드리는 것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또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만큼 내가 막혀 있었던 사람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알아들게 얘기를 해서 조금만 감을 잡으면 어? 알겠다 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 할까봐. 근데 그 알겠다가 굳이 표현해 본다면 이것도 이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게 다르다 뭐 이러니까 이게 머리로 알면 안 되고 가슴으로 알아야 돼 하는 걸 이걸 뭐 무슨 법칙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방편으로 그렇게 말해 본 거예요. 그냥 머리로 그냥 슥 알아들은 걸 가지고 알았다고 할까봐 그게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머리로 알았는지 가슴으로 알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간이 해결이죠. 시간이 지나보면 삶에서 답이 나와요. 아, 점점 더 이 법이 이제 익숙해지는구나. 그리고 세간은 자꾸 이제 조금 세간 일을 하지만 세간은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이 법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삶이 가벼워지고 있구나. 삶의 이 비실체성이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살던 모든 것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왜 욕심을 덜 내고 왜 화를 안 내게 될까요? 망공부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하던 게 그런 게 없다라는 게 확연해지니까 내가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화는 왜 내겠어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 생각 아니면 절대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나라는 게 있을 때, 내 생각이 있을 때, 자기 고집이 있을 때 그때 화가 나거든요.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탐진치 삼독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깊어집니다.